동두천 씨와 미 이사단의 한미 우호 증진 사업 추진 관련 회의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. 동두천 씨와 미 이사단 연계 추진 사업 회의에는 한국 측 오세창 동두천 시장 외 8명과 미국 측 테일러 작전 부사단장 외 8명이 참석해 양측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날 한국 측 대표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를 통해 한미 우호 증진이 있길 기대하며 미 이사단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습니다.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동두천시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미국 측의 현안 사항과 양측의 현안 사항 등을 토의하며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2012년 동두천시와 미 이사단과의 연계 사업은 총 14개의 프로그램의 진행 및 예정 중이며 양측의 협의하에 더 알찬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